유튜버 곽튜브가 최근 자신의 굿즈인 티셔츠 판매를 시작했었는데요. 가격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런 결정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올해 나이 31세인 곽튜브는 현재 구독자 88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곽튜브는 지난 10일 29,500원의 가격에 KBAK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판매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디자인에 비해 고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가격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은 면티에 몇 글자 적어놓고 3만원이라니, 아디다스 기능성 면티도 2-4만원이다 라는 등 가격을 지적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은 금세 품절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유튜버 곽튜브가 티셔츠 굿즈 판매 수익을 기부하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죠. 22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우선 앞서 판매했던 의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아서 기분 좋게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했죠. 그는 굿즈 제작이 처음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의류 제작은 제가 예전부터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구독자분들 덕분에 해볼 수 있게 됐다 라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에 의류수익금 전액과 제 돈을 더해 구독자분들 이름으로 재단에 소정의 금액을 후원했다고 기부 소식을 전했죠. 또한 곽튜브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상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번주까지 의류배송 준비를 하느라 조금 바빴고 현재는 새로운 나라를 여행 중이니 8월 말에 다시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곽튜브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져요. 리스펙합니다. 제가 산 굿즈가 좋은 곳에 기부가 되어 기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